잠만 이거 부캐 육성 이벤트 뭐야? 아니 나 때는 바락바락 레벨업 했는데 요즘 뉴비들은 35레벨 때까지 경험치가 두 배네? 세상 참 좋아졌어요, 그쵸? 네, 아 진짜 이거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항해 시대 크리에이터 강카솔입니다. 바로 가보죠. 뭐 새로운 것만 볼게요. 일단 이순신이 나왔다는 거 다들 아시죠? 이순신 나왔고 이게 무료고 접속만 하면 이제 3월까지 무료로 준다고 일단 들었습니다. 이거는 다들 아실 거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거랑 별개로 이제 직업 효과라든지 일몰 효과를 좀 살펴볼게요. 직업 효과는 30레벨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출중하죠. 70레벨로 넘어가도 출중해요. 퍼센트 공격력 증가가 두개 붙어 있으면서도 무시벽까지 붙어 있어가지고 뭐 어떤 거랑 조합하는지 간에 시너지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동 명령을 볼게요. 필사 즉생. 2턴 동안 아군 전체의 내구도나 선원 체력이 1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 근데 이거 좀 멋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들어도 사기죠. 필생 즉사 좀 볼게요. 2턴 동안 아군 전체가 적에게 직접적으로 가하는 피해량을 60% 증가시키지만 적에게 직접적으로 받는 피해량을 10% 증가시킵니다. 예전엔 좀 리스크가 있는 것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리스크 없는 게 많이 나오네. 이제 후계자 항해사. 이제 사실상 이 연대기 항해사죠. 이번 항해사 좀 특별한 게이 후계자 항해사에서 이제 소개되는 이 항해사들을 바탕으로 이제 좀 스토리가 진행된다 합니다. 참고로 이순신 스토리 없어요. 지금 이제 영상 이걸로 대항해사 오리진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번 이순신 제독은 이제 그냥 무료로 주기만 하지 스토리가 없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낼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이번에 소리 안 낸답니다. 이순신 제독에 대한 스토리를. 아무튼 보겠습니다. 후계자 항해사 소개. 입부고, 네, 직업 효과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방어 모시 충파 있고. 만약에 이 입부라는 항해사를 이제 어떤 연대기 클리어 해가지고 뭐이 항해사의 성능이 올라서 좀뭐 스킬이 바뀐다고 하면은 어떤 스킬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뭐 당장 그냥 이 스킬들만 봐도 뭐 괜찮네요. 뭐 자파 판매 할증이라든지 자파 판매 같은 경우에는 물물교환 기준으로 이제 무슨 인형 있는데 구슬 인형인가 그것도 있고 되게 이것저것 또 있으니까 뭐 하나 추가해가지고 이제 판매 세팅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그리고 항해사 기술 같은 경우에는 광역 충파가 달려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하나 끼워넣어서 쓸수 있겠죠. 또그 다음입니다. 건준 같은 경우에는 신실내 기준으로 기호품 판매 할증 나오고 그거 빼고는 뭐 무기를 거래 우대? 안전백병. 아,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나대용입니다. 넘어갈게요. 네, 여기서도 뭐 나대용은 딱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네. 넘어가고 이윤룡 보겠습니다. 이윤룡 같은 경우에는 항해사 효과로 고리식 포격 공격력 증폭이 나왔네요. 고리식 포격 공격력 증폭. 그거 빼고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부터가 더 제일 중요해요. 지금 어제 올라온 대항해사 오리진 12월 패치노트 미리를 보기를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별거 없다는 그런 뭐제 의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좀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좀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패치노트가 또 나왔으니까 좀 새로운 것들이 분명 또 나올 거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또 추가가 됐는지 같이 확인해 봅시다. 네, 우리가 뭐 예상했던 대로 항해사 효과 슬롯이 그냥 한개 추가가 된다. 다섯 번째 효과 슬롯. 양반탈을 쓴 무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등급 특수 선박이 이제 추가가 되네요. 근데 그게 거북선입니다. 최초의 거북선이 아니라 18등급 기준 거북선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항해사 오리진이 내일 접속하면은 접속하신 분들 기준으로 그냥 최초의 거북선이라 해가지고 렙제 1 짜리를 하나 주는데 이제 그거랑 다르게 스펙이 좀더 높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특수니까 특수 선박에 따른 그런 어떤 재료들이 또 요구가 될 텐데 뭐 따로 뭐 토벌을 내나? 아뭐 그렇고요. 응원 상점은 처음 봅니다. 반장이 당선되면 햄버거 돌리듯이 총리도 어떤 선물을 이제 나랑 똑같은 국적인 사람들한테 줄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긴다고 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취임 선물 블루젠 100개. 다음은 투자 경력입니다. 얼마야?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억 하면은 투자 증서? 단체 투자가 좀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력 쫙 뿌려가지고 자 여러분들 여기 우리 지금 이거 지금 점 뿌렸으니까 우리 여기 한꺼번에 투자해버리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전투를 벌일 수도 있는 거네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이거를 받고 투자를 애초에 안 하신 분도 분명 계시긴 하겠지만 다음 보겠습니다. 건조 격려가 있네요. 지금 이제 무료랑 별개로 투자, 건조, 성장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건조 격려 같은 경우에는 대형 공용 도면 10개입니다. 건조 격려는 뭘 받아도 좋네요.
이거 건조 경력 세 번째 레드잼 이거 하면은 대형 공용 도면 80개니까 대형 공용 도면이 사실상 개조할 때 유일하게 쓰는 재료 아닌가 이거? 이게 그지 대형 선박들 개조 돌리려면 무조건 이거 필요하잖아요 공용 도면. 편의성 얘기들도 넘어갈게요. 태평양 지역이라든지 아메리카 지역에 보물 선단 5종 추가. 이게 보물 선단 관련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 항해하시다 보면은 뭐 선박이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상자 같은 친구들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 눌러가지고 전투하면은 주는 것들이 상당합니다. 선박 재료들이. 아무튼 이렇게 제가 보물선단을 잡아왔는데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보물선단 잡은 거에 대한 결과 자단나무, 돛대, 포문 이게 한 개만 주는 게 아니라 30, 15, 6 이렇게 주고 종류별로 다 줍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깨야같이 이제 쓰레기도 몇 개 나오고 일단은 재료가 풍부하게 나오기 때문에 암 잡는 것보다 낫다. 무시 못해 저거. 어쨌든 이 보물선단 5종 추가된다 합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잡았는데 이 정도면은 아메리카 이제 태평양 지역에서 잡는 선단들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쵸? 이게 좀 힘들었나봐요.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겁니다. 항해. 재해를 해소했었을 때 이제 재해를 해소했다는 그런 알림을 이제 핸드폰으로 안 보내는 거. 지금 그거를 이제 업데이트한다 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대항해에서 오리진 알림 자체를 꺼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아예 알림 자체 없앤다 합니다. 이제 알림 제거됐으니까 여러분들 알림 키고 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내일부터는 알림 키고 해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아수에스 운하가 추가됩니다. 어제 얘기했던 거는 그냥 슉슉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건 좀 중요하네요. 복귀를 하신 분들이라든지 대항해에서 오리진을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를 많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초심자의 함대 속도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게 35레벨 때까지 지속이 된다 하네요. 근데 이게 지속되는 게 35레벨까지 항해 속도가 4노트 증가된 상태로 다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야 4노트면은 에르네스 로페스가 도투종 두 번 써야지 나오는 효과인데? 나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요즘 초보자들은 아주 편하게 게임하네요. 겁나 빠른데? 아무튼 이제 초보자분들은 내가 레벨 낮다 하더라도 35레벨 넘어가기 전까지는 좀 빠르게 항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초심자의 성장 지원이란 것도 또 이게 좀 수정이 되는 것 같은데 기존의 성장 지원 같은 경우에는 경험치가 30% 증가가 이제 적용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잠만 이거 부캐 육성 이벤트 뭐야? 아니 나 때는 바락바락 레벨업 했는데 요즘 뉴비들은 35레벨 때까지 경험치가 두 배네? 해상 참 좋아졌어요 그쵸? 네 아 진짜 이거 아 그리고 건조 경험치 성장 지원도 있네. 이게 지금 선박 하나 만들면은 또 경험치 쌓아야 되거든요. 선박 이제 열심히 이제 올려가지고 경험치 쌓아야 되는데 그게 엄청나게 올라간다 합니다. 다음으로 밸런스 수정입니다. 밸런스 수정이라 했고 이제 컨텐츠 추가라고 읽어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물물교환 2차 이제 물물교환과 관련된 또 새로운 업데이트가 추가됩니다. 북아메리카라든지 남아메리카 물물교환이 추가됐다. 종류가 상당하죠? 뭐 골든신 과라나 뭐 기니피그 뭐 독수리 깃털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상해 전용 교육품도 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다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거랑 별개로 새로 나오는 교육품들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어떤 여러분들의 그 많은 연구가 또 필요해지겠네요. 또 보겠습니다. 본거지 구매 수량 증가. 본거지에서 구매 수량이 1.5배 증가했답니다. 지금 본거지 구매 수량 증가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다 좋아지긴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영국 무역하시는 뭐 초보자분들 아니면 이제 일본 영토 무역하시는 이제 일본 국적이신 분들 기준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그거에서 좀 혜택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